잠시 후. 꼬리가 붙어 따돌리느라 늦었습니다. 그래, 합학께선 보관이 있으시던가. 다들 자중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네. 그만 가보시게. 합학께서 우리 계획을 하시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 아무쪼록 입 조심합시다.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시 민실가를 몰아낼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고종의 아들과 형제 조카 이름을 놓고 모의 중인 이들. 과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대원이 대금이 어제 좋은 필사를요. 새로 태어난 왕자 마마께 줄 거냐 물었더니 아니라 하더란 말입니다. 누굴 줄런지 몰라도 그 책의 임자를 세자로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충전마마의 장자가 보위를 잇는 게 당연한 것이거늘 어찌 그런... 이미 중전마마께서 위로 두 아들을 잃으시니... 아니, 이제 나는 그저 염려가 돼서... 잔뜩 몸달아 해보시오. 그래야 내게 떨어지는 게 많아질 테니. 또다시 대원군 때문에 왕자를 잃을 순 없습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마마. 그때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대원군이었지만 지금은 궁궐도 들어오지 못하는 힘 빠진 호랑이 아닙니까? 그러니 권력을 되찾으려 무슨 악랄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상군과 아들 완화군을 그냥 둬선 안 되겠습니다. 완화군뿐만이 아니지요. 주상의 형제와 조카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도 대원군은 완화군이 주상의 처다들이라며 세자로 책봉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겠습니다. 전하, 하루속히 세자를 책봉하시어 왕실을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중전 마마께서 왕자 마마를 생산하셨으니 그리 하심이 합당하다 사료되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왕자 마마십니다. 이미 중전께서는 두 명의 왕자를 잃은 전례도 있으신데 어찌 이런... 보시오, 승지! 감히 어디서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올리는 게요? 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중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자인, 완화군도 계시지 않사옵니까? 내 그대들의 뜻을 알겠다. 생각해보지. 대원군과 중전민씨의 갈등은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더욱 커졌다. 중전이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 내 그 앞에서 편드는 척 하긴 했네만 그 중전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 외척들의 세상이 될 텐데 정말 그걸 두고 볼 생각이신가? 왕은 하늘이 낸다 했습니다. 다음 보위가 누가 됐든 그건 모두 하늘의 뜻이겠지요. 중전 민씨 쪽과 달리 대원군은 여유롭기만 한데. 대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안녕하... 그래, 다음에 보세. 내가 좀 바빠서. 여전히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대원군이었다. 세자 책봉 문제가 불거지면서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빨리 손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중전의 뒷배부터 없애야겠지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확실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후 중전민 씨가 궁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마마, 사과에 납치실 겁니까? 어머니를 배운 지 오래다. 할머니 제사도 있고 하니 내 겸사겸사 조용히 다녀오겠다. 중전민 씨는 친정집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날 친정인 민승호의 집에 선물이 도착했다. 이 상자 안에는 복이 들어있으니 바깥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꼭 안에서 열어보아야만 합니다. 대감마님이 열어보시라 전해주십시오. 예. 뭐냐? 웬승녀가 이걸 대감마님께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승녀가 관직을 청탁할 것도 아니고. 자, 이리내 보아라. 뇌물과 청탁이 끊이지 않던 터라 별 의심 없이 상자를 받아든 민승호. 복이 든 상자라 했다. 꽤나 귀한 물건이 있는 듯한데. 마마께서는 늦으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내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 연통을 보냈습니다. 아직 어린 왕자 마마 두고 오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근데 이건... 조선 최초의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지겠구만. 폭발로 민승호와 어머니가 숨지자 중전민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니, 우리 아버님, 이래 갔으면 저는 어찌하라 말입니까? 이 원수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진정하시지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여기 무슨 낯으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믿으시는가 봅니다. 병판이 죽을 때 내 집 쪽을 가리켰다던가요. 당시 한양에는 민승호가 죽으면서 손으로 대원군의 운영궁 쪽을 가리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가 있습니까? 대원군은 일찍이 수레포도 만드는 이들을 수화해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면 좋습니다. 내가 배우라 치고 뭘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내 당장 주상 전하께 고해! 네, 그렇게 하시지요. 주상 전하께서 이 애비를 어찌 처결하실지 나도 몹시 궁금하던 참입니다. 중전민 씨는 사건 수사의 미온적인 고종을 압박했다.
내 총력을 동원해 범인을 찾으라 명해놓았으니 그만 몸을 추스르세요. 그게 다입니까? 무슨 말이요? 윤영국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왜 저자만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럼 증자도 없이 지금 과인 보고 아버지를 죽어가라 그 말이요? 고종에게 대원군 배후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배후를 실토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반드시. 그런 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두시지요. 이건 모함이요. 난 아닙니다. 난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이보시오. 얼마 후 범인이 잡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흥선대원군의 수하인 신철균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감,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이건 모함입니다. 네가 병판 대감의 집에 폭탄을 보내라 사주했다는 걸 증언한 이가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신철균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는 누굴까? 자네는 고신이 이기지 못하고 그만 도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바로 신철균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 장씨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도전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너는 아니지. 그러니 이 일에 진짜 배후를 토설하라. 그럼 네 목숨만큼은 살려줄 테니. 아, 그게 무슨... 네가 누구의 집에 드나드는지 온 세상이 다 알지 않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다가 입을 열 때까지 고신하거라. 내가 신철균과 장씨는 계속된 고신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만다. 그러나 끝내 그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대원군과 중전 민씨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던 시기, 중전의 세력이자 대원군의 정적이었던 민승호를 제거한 폭탄 테러 사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대원군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과연 조선 최초 폭탄 테러 사건의 진짜 배후는 누구였을까? 결국 장씨는 사형, 신철균도 주범으로 지목돼 대역죄를 적용하여 참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범인으로 지목된 자를 서둘러 처형했던 것이었죠. 신철균에 대해서 대동기념에서는 그가 무고임을 밝혔고 황인이 쓴 매천야록에 있어서는 엄형과 국문으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조선 최초의 폭탄 테러 사건은 대원군의 사주와 배후설만을 남긴 채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